녹화하자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요, 넥슨 신작 게임 하이퍼 유니버스라는 게임이고요. 현재 클로즈 베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파이널 CBT 2일차랍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의 계정을 하이퍼 유니버스 CBT 당첨된 계정을 다 빌려가지고 한번 재밌는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찍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어디 봅시다. 스킬을 좀 봅시다. 스킬 1이 마우스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뭐 기본 공격이랑 그쵸? 점프가 스페이스고요. 대쉬가 있네요. 대쉬가 V키, 대쉬가 V. 스킬 QEFR이네요. QEFR, QEFR 네 가지로 하고, 이동은 뭐 WASD. 장비가 1,2,3,4,5,6이 있고, 장신구가 레프트 시프트, 왼쪽 시프트가 장신구고, 오브젝트 조작도 있네요. 캐슬락이고요. 집합 신호, 핑 찍는 거에 있나봐요. G키이고, 경고는 H. 자, 가보도록 하죠. 뭐, 그래픽 사운드, GUI, 간단 처리, 가치가 있네요. 구조 표현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정보가 있네요. 그렇죠? 정보를 좀 읽어볼까요? 공성 라인보다는 사냥터가 중요하대요. 공성 라인보다는 사냥터가 중요합니다. 하이퍼 유니버스는 라인전보다 사냥 위주의 운영으로 이득을 얻게끔 설계된 게임입니다. 뭐 롤이랑은 다르다는 건가요? 라인전보다는 사냥이래요. 따라서 게임 초중반에는 사냥터에 몬스터들을 처치하여 빠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열쇠입니다. 정글링을 좀 많이 한답니다. 아군과 막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임 중 유닛을 처치하거나 오브젝트 파괴 등으로 획득하는 골드는 글로벌 코인이래요. 장비 아이템은 하나씩 풀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장비 아이템을 풀 업그레이드 시에 최종 옵션 효과가 발생한대요. 따라서 장비를 골고루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장비를 끝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이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적의 뒤를 잡아서 퇴로를 차단하세요. 라인 대치 상황에서 정면 돌파만으로 적군의 주요 딜러를 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춤 이동을 통해 대상의 앞과 뒤를 잡는 양방향 협력 전술이 효과적입니다. 기본 공격으로 만화를 회복하세요. 저격이 기본 공격을 명중 시에 일정량의 만화가 회복된대요. 만화 자유 회복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만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 공격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기본 공격을 사용해서 만화를 회복해야 된대요. 6번 전투 상태를 해제해서 생명력을 회복하세요. 비전투 상태에서는 생명력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적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전투 상태에 돌입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스킬 같은 경우는 QWER 이러면 스킬이 AQWER로 하는 거네요. 그럼 이동을 뭘로 하지? 아, 이동을 오른쪽 키로 이걸로 하고, 집합이랑 집합 경고를 마우스로 쓰는군요. 어. 그러면 스킬 같은 경우는 ZASDF 조금 애매하네요. 뭐 이동키가 이동키가 뭔가 좀 설명이 된 게 좀 다르네요. 그렇죠? UI는 뭐 그냥 넘어가고, 전투 시스템 하이퍼는 모두 6개의 종류로 나뉜대요. 탱커는 피해 감소 10%, 브루셔는 딱 봐도 근질러죠. 최대 생명력의 10%만큼 생명 증가. 테크니션 스킬 위주의 강력한 딜링을 통해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피해 10% 증가가 있답니다.
어우 시끄러. 요거를 알림을 끕시다. 끄고 스트라이커, 강력한 기본 공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딜링이 가능한 하이퍼 타입입니다. 방어 무시 효과가 있대요. 탱커를 녹이는 스트라이커인가봐요. 서포터 최대 만화, 만화 재생 증가. 스토커는 스토커가 오히려 좀 그거 같다. 암살자 역할. 전장 오브젝트 앞키 누르고 아 위키 누르고 점프. 오호. 사다리를 흔들어서 떨어뜨릴 수도 있대요. 스페이스 바로. 자 4단계까지 찍을 경우에는 주변 천 범위 내 아군에게 다음 효과를 주는 오라 발생. 방어력 25% 증가. 저런 식으로 아이템을 마지막 단계까지 찍으면은 뭔가 추가 옵션 얻을 수 있나봐요. 자 그런 게임을 하기 전에 좀 볼까요? 어떤 캐릭터가 있나? 이거는 울트라맨인데? 봅시다. 순간 화력 카밀라는 지원이고 쿠노이치가 있네요. 발터가 딱 봐도 탱커고 블루로즈 한순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이퍼. 포지션을 좀 봅시다. 사피텔 부부 선공 및 소수교전에 특화된 하이퍼입니다. 강력한 공격력으로 상대를 순식간에 처치할 수 있습니다. 약간 시바포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긴 사거리를 통해 견제 능력과 적의 스킬을 피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셀린느를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읽어봐야 뭐 있겠습니까? 직접 한번 붙어봐야 알겠죠? 이제 돈은 얼마이지? 6400 포인트가 있네요. 뛰어난 생존력과 준수한 지속화력을 겸비한 하이퍼입니다. 아, 네이님 10개의 별풍선 감사합니다. 세훈님 어서오세요. 알렌이 테크니션이네요. 스킬의 범용성이 뛰어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하이퍼입니다. 상황에 맞는 스킬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난이도가 높네요. 굉장히 그렇죠? 시그널 긴 사정거리를 활용해서 적에게 피해를 누적시키는 하이퍼입니다. 오, 이 친구 좀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사거리가 길답니다. 어 근데 요건 뭔데 난이도가 별 5개죠? 유일하게? 미겐하르트 높은 지속화력과 생존력을 두루 갖춘 하이퍼입니다. 적에게 주는 피해 일부를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명력으로 치환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블라디밀인가요? 굉장히 다루기 힘들대요.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게임 시작. 협력전부터 가볼까요? 데이터는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킬 좀 가볼까요? 스킬 좀 줄일게요.
아 부금 좋고 저격수의 호흡, 지속효과, 일정 시간 동안 피해를 받지 않으면 적에게 주는 피해가 이동속도가 증가합니다. 노캐스트 플라즈마 머신건 일반 스킬이고요. 머신건 난사에서 적에게 난 탄환을 연달아 발사. 눈 사격이 Q고 머신건 라이플로 변형한 뒤 광선을 발사해서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타겟팅은 추가 피해를 받고 기절한다네요. 스캐닝 요걸 쓰고 난 다음 E 쓰고 Q 쓰면은 안돼요. 아 지금 제가 레디를 안한 거군요. 쏘리 쏘리. 스킬 다 못 읽었는데 아쉽네요. 마우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나 봐요. 다 키보드로 하는 건가?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기본 장비 세트. 전투 준비 끝났습니다. 뭘 눌러야 되지? 이동 속도 배치 성공하였습니다. 부츠 검 공격력 이후에 이것도 공격력이네. 손들어. 이것도 공격력이고. 용사례자 10초 후 전투를 시작합니다. 뭘 사야 되지? 전투 시작. 일단 신발 샀고요. 봅시다. 조준 사격이래요. 이 맵 같은 거 어떻게 보지? 살자. 오. 대시도 있어요. 점프 있고 라이플로 변형한 뒤에 광선을 발사해서 피해를 줍니다. 추가. 저런 식으로. 맵은 아래에 있고 약간 롱맨 느낌 나는데 정밀 센서를 작동해서 검색. 시야 공유하고 회피 기동. 회피 기동 뭐죠? 교전 발생. 플라즈마 발생기를 지변에 설치해서 후방으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교전 발생. 이런 식으로 회피. 아군 하이퍼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궁극 스킬이 R이래요. 머신건을 라이플로 변형한 뒤 10초 동안 적용 모드로 돌입합니다. 적용 모드로 돌입한대요. 다음 작전은? 딱 봐도 아군 라인이고. 아 우리. 장비를 보면 레벨업을 할 때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가봅시다. 교전 발생. 시야투 내려와서. 여기에선 뭘 해야 되지? 네, 버프 넣어주세요. 맞고 죽은 한번 펼치고. 죽은 거네요, 제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었어요. 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요, 업그레이드. 복수하겠다. 뭘 업그레이드 할까? 치명타. 교전 발생. 저걸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5번인가? 아군 방어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5번 업그레이드 했어요. 두 개 업그레이드 했고 1번 업그레이드. 코인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거구나. 그럼 코인을 막으면 안 되겠네. 아군 방어탑이 공격받고 6레벨이 되면 이제 궁극기 생기고요. 교전 발생. 싸우고 있는 게 보이니까 맞죠. 소리 좀 줄이고. 소리가 너무 커요.
교전 발생. 처치했습니다. 재사용 대기 중. 공성 씨야. 어? 지뢰 설치하는 거네 이게. 어이구, 살아났어요. 해야지. 아, 이 지수가 빡세네요.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브젝트 잡고 있고. 이거 횡스크롤 AOS랍니다. 횡스크롤 AOS. 공격받고 있습니다. 1800원은 아직 더 모아야 되고. 일단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뭐지 이건? 이쪽으로 왔네? 라인을 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런가 봐요. 이게 미니언 같은데? 때리고. 저 잘 모르는데 일단 해보고 있어요. 첫판이죠, 첫판. 일단 맵 보면서 좀 이동 좀 하고. 여기에 적군 한 명 있네요. 오케이, 잡았고. 제가 아직 아이템 트리를 잘 모르겠어요. 템 트리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오, 이거 뭔가 엄청 큰 게 있는데? 슈퍼 같은 건가? 오. 바로 느낌인데, 바로? 너무 센데? 오이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갑자기 이거. 오, 개피. 와, 죽었어. 세상에, 이거 아프다. 그쵸? 대박 아픈데? 이게 무슨 버프 주는 애인가 봐요, 딱 봐도. 뭐 나왔나? 잡았나? 아군 방어 탑이 공격받고 잡은 거 같은데? 복수하겠다. 교전 발생. 뭐지? 위로 어떻게 가는 거지? 적군 하이퍼 처치입니다. 지금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일단 눈살해자 다 찍었고 하나를 마스터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치고 왔다. 이 사람 잡았네. 그래서 위에는 뭐가 있지? 위에 한번 올라갈까? 처치했습니다. 어, 정신인가 보다. 이 사람부터 잡혀 있어. 뭐지? 처치했습니다. 버프. 경험의 두루마리. 버프도 주는군요, 이렇게. 이제 약간 중간 보스인가 보다. 중간 보스. 공기 써볼까? 이렇게 쓴 게 아닌가? 횡이동이 아직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 키보드로 조준점을 맞춰야 되나요? 어허. 오케이, 오케이. 장비 업그레이드 가능. 뭐 할까? 탐색 중. 이동속 돌렸으면
샤민님 어서오세요. 처치했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다시 써보죠 한번. 모드로. 아 요렇게 저격을 요렇게 쓰는 거래요. 자 알겠습니다. 적군 하이퍼를 처치했습니다. 적군 하이퍼 내려가면 적군 타워 있거든요 여기. 마무리. 저단자. 어휴 너무 아프다. 교전 발생. 저격 모드로. 이렇게 해서 건물 피해도 입힐 수 있네요. 공기로. 허리. 어휴 내가 맞고 있어. 한대 더 맞으면 되고. 파괴되었습니다. 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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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타. 아 지뢰만 깔고 죽었네. 어디보자. 생명력을 올릴까? 생명력 흡수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마하 재생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 방어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적팀도 있어요. 2차 방어탑의 방어. 4대 4 게임이에요. 4대 4. 적군 하이퍼를 처치했습니다. 포탈 작동하기. 어, 포탈 탈 수 있네요. 방어탑으로. 적의 전력이 막강하군요. 교전 발사. 포탈 못 가나? 이렇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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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대요. 처치했습니다. 올라가자. 교전 발생. 아 전 아래로 가겠습니다. 교전 발생. 아래쪽 가서 차타 와파를 해볼게요. 내 에너지랑 방어 아 나와 있구나. 적군 하이퍼를 처치했습니다. 에너지 2,800이네요. 오고 세 발이 끝인 것 같은데 이거? 방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AI니까 녹네요, 그렇죠? 여기 오브젝트가 주로 어딘지 좀 알아야겠어요. 오브젝트 위치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하이퍼를 처치했습니다. 보시기 절대. 하이퍼를 처치했습니다. 교전 발생. 어때? 오. 적군 하이퍼를 처치했습니다. 이게 더블 키. 만화 재생이 필요하구나. 사용 감소가 있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계속 제니 되나 봐요. 괜히 좀 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려주고 위치 확인. 적군 하이퍼를 잡았고 다시 포탈 요구를 해서 교전 발생. 위쪽으로 가보죠. 사이퍼즈 처음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할 때 확실히 좀 적군 하이퍼를 어색어색하네요. 어색어색해. 그래서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잡았고 슬슬 하면서 사람이랑도 붙어볼까요? 되게 쉽게 잡아버리네. 요거 남은 것 같거든요? 나이스. 이거 또 도망칠 수가 없어. 마무리 파괴전. 적군 방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 SD 같아, SD. 뭔가 느낌이?
게임을 사람들이랑 붙어보겠습니다. 매칭 됐고. 네, 뭐 저야 신작 게임은 다 해보기로 했으니까 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캡슐락을 좀 많이 쓰게 되네. 제일 어렵다는 캐릭터 한번 해볼까요? 빛까지 쏟아내. 리게나르트. 어려운 캐릭이래요. 어디 보자. 어, 스킬 하나도 못 읽었어. 하다 보면 알겠지. 뭔가 아군의 포지션 같은 건 안 나오네요. 어느 게 근캐고 어느 게 원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저 유나 되게 인기 많겠다, 그쵸? 유나 생이가 이쁘네. 카밀라는 약한사발 하고 온 것 같은데. GM 유나가 전장에 투입됩니다. GM 유나와 팀을 승리로 이끌어보세요. GM이 같이 게임한답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 두 명이 아직 로딩이 안 됐네. 아, 볼 때 이거 이 화면 창 조절 좀 해야겠습니다. 캠을 어떻게 해야 좀 보기 안 불편하려나? 방어탑은 아군 하이퍼를 공격하는 적군 하이퍼를 우선 공격합니다. 뭐 이건 탑들이 다 기본 룰이니까. 로고를 아래 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래? 여기 이런데? 이렇게? 캠 위치는요? 아, 로고 아래 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아이가 다 하단에 있다. 제가 엑세스 플레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퓨처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PC분들은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모바일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자, 보게 성공한 여기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여기도 문제 없을 것 같고. 힘을 주세요. 루비보다 붉구나. 여기 제 계정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계정을 빌린 거거든요. 다 알려드릴게요. 10초 후 전투를 시작합니다. 핀치였나? 아마 이걸걸요? 왼쪽 상단에는 뭔가 UI가 있습니다. 군화랑 군화 밖에 못 사네. 별 상관 없을까요? 왼쪽 위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를 가서 사냥을 해야 될까? 조인석들. 교전 발생. 죽고 싶으냐? 이쪽을 가야 될까? 그보다 스킬을 읽는 게 먼저구나. 일반 스킬 시전 시 한 개 획득. 진혈 다섯 개 획득 시 일반 스킬이 강화된대요. 교전 발생. 달콤한 향기가 난다. 이 목소리 그 진 목소리죠, 진. 회편복. Q 스킬인데 박쥐를 날린대요. 교전 발생. 그리고 E 스킬이 사로잡기. 이거 약간 CC기 느낌이네요. 생명의 숨결. F가 교전 발생. 몸을 숨깁니다. 모든 피해 및 방어 효과 무시. 그리고 교전 발생. 아프리카 로고를 오른쪽 아래요? 알겠어요. 아군 하이퍼가 당했습니다. 아군 하이퍼가 당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되겠습니다.